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이낙연 전 대표 행보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향후 혹시 행보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예, 우선은 인사드릴 곳은 인사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부장님. 지난번에 녹다한 책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고 계실까요? 천천히. 네. 자, 민석이 논설위원, 이낙연 네. 전 대표 귀국 후 첫 행보가 어디일까가 관심사였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첫 일정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되게 그 이낙연 대표의 정치 역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첫 행보가 저기일 거다 대충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할 때 정계로 끌어들인, 그러니까 영입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제 정치의 원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가 귀국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죠. 그게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했다가 대선에 패배하고 정계 은퇴했다가 복귀해서 새로 만든 새정치국민회의의 상징색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장들이 자주 쓴 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묘역을 참배한 거는 본인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맥을 잇는 야당의 본류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국민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렇게 SNS에 남기기도 했는데 네. 자,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하려면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 좀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지금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당 상임 고문이시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이제 본인이 1년 전에 미국에 출국할 때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귀국하자마자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때 공항에서 귀국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워싱턴에서 또 나가서 보이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정말로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재정립하는 재정립을 해야 된다. 강력히 촉구하면서 특히 대외관계, 외교관계겠죠. 외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 활발하게 연구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본인이 말씀하시는 기회도 있을 거고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총리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 때 정치적으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전체를 통해서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종혁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장께서 현직 기자 시절에 또 뭐 이낙연 전 대표 자주 뵙고 또 친하신 사이죠? 친하실 거냐 아니고 어쨌든 잘 아시죠. 예. 뭐 헤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뭐 뵌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옛날에 민주당 출입 반장할 때 거기 이제 대변인이셨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오시자마자 현충원 먼저 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5.18 묘역까지 않겠느냐 뭐 이런 대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책도 써내시고 했으니까 그분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북콘서트를 하실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자들을 만나는 그런 접점을 넓혀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네. 이낙연 대표께서 뭐 1년 동안 그 나라가 굉장히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거꾸로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그런 그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있다. 뭐 네. 외교 문제, 외교 안보, 에너지 정책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군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평 상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성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